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에센코어의 신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클래브 클라스 V RGB 게이밍 메모리입니다. 에센코어는 뭐 옛날부터 기가 막힌 광고 때문에 험덕들은 물론이고 게이머들에게까지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적이 있었죠.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이 SSD 내 마음이 다 담아질까? 하루만 이 본체 램이 되고 싶어. 알고 싶어 너의 RGB가. 아무튼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에센코어라는 회사 자체가 SK하이닉스와 같은 SK그룹의 자회사더라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번에 DDR5 메모리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램 오버클럭을 하려면 하이닉스의 ADI의 얼락 제품을 사야 한다는 공식까지 생겨날 만큼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고클럭 메모리에는 거의 대부분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DDR5 초창기에도 에센코어의 DDR5 기본 메모리가 흑금치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 중에서 에센코어의 메모리입니다. 에센코어의 메모리는 흑금치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클래브 DDR5 기본 메모리부터 기본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는 볼트 시리즈, 그리고 하이엔드 라인업인 클라스 시리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메모리 모듈의 경우에는 수율 선별을 하긴 하겠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 방열판의 품질이라던가 요즘은 LED 효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가격대가 조금 비싸더라도 하이엔드 제품들을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출시된 클라스 V RGB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에 특화된 제품인데요. 일단 6000MHz부터 8000MHz 제품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최근에는 8000MHz 이상의 제품들도 슬슬 나오는 시점인데, 하이엔드 모델인 만큼 8000MHz 이상의 제품까지 같이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제품을 살펴보면 하이엔드 제품군답게 포장부터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이렇게 게이밍 메모리라는 문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고,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의 경우에는 기본 방열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답게 방열판도 굉장히 두꺼우면서 무게도 꽤 나가는 느낌이네요. 제품의 설명에는 굉장히 고품질의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몇몇 제품들의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의 방열판을 장착한 제품들이 있어서 방열판을 따로 구매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 방열판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방열판까지 교체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열판의 높이가 44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랭 쿨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의 경우에는 제가 대여받은 제품이 6400MHz 제품이라서 인텔의 i5-12400과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래픽카드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RTX 3080으로 구성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은 XMP를 적용해 줄 건데요. XMP 프로파일은 램 오버클럭을 수동으로 하기 귀찮거나 수율 뽑기를 하기 싫은 분들이 확정적으로 램 오버클럭을 안정화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메인보드의 제조사마다 적용 방법은 다르지만 보통은 바이오스에 들어오자마자 이지 메뉴에서 쉽게 적용해 줄 수 있고요.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 오버클럭 메뉴라던가 램의 클럭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에 들어가면 보통은 최상단의 XMP 프로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XMP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클럭은 순정 상태 대비 높아졌고 램 타이밍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네요. IDA64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에서는 메모리의 읽기 쓰기 속도는 올라가고 레이턴시는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램 오버클럭이 제대로 적용된 모습이고요. 게임으로 넘어가 보면 쉐어툼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과 하이 1% 프레임 모두 5%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그래픽카드 로드율을 보면 램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로드율이 낮아지면서 그래픽카드의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XMP를 적용하면서 램 오버클럭을 해주게 되면 병목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배그 같은 경우에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큰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맞게
평균 프레임은 14%가량 올라갔고 하위 1% 프레임도 12%가량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저 포함 많은 유튜버들이 특히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램 오버클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의 경우에는 6400MHz의 XMP가 적용되는 제품이었지만 그 이상의 제품들을 사용한다면 더 큰 성능 차이를 볼 수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SN코어의 클래브 클래스 V RGB 게이밍 메모리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히트싱크의 알루미늄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졌고 히트싱크의 두께도 두툼해서 전체적인 히트싱크의 품질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RGB 효과나 AS 정책의 경우에는 XMP 메모리들은 보통 메인보드의 RGB 컨트롤로 효과를 바꿀 수 있고 AS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제품들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이라서 제품이 단종되기 전까지는 AS가 가능하게 출시가 되는데 이 제품 역시도 같은 정책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제품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이엔드 제품인 만큼 저렴하게 출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이엔드 제품을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기도 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마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하이엔드 라인업답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SK하이닉스 모듈의 DDR5 메모리를 구매하실 분들 중에서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고클럭의 메모리를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따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